자, 이제 오리구이의 촉촉함에서 빠져나와 찾아온 두 번째 맛집. 어우, 발 디딜 틈이 없네, 없어. 어머니, 뭘 드시길래 호호 불면서 드세요? 호호, 하얗고, 이것은 건강에 최고요. 하얗고 건강에 좋은 거? 여러분 아시겠나요? 전 알겠어요. 하얗고 맛있는 두부, 두부 전골이요. 두부는 한의학에서 맛이 담담하고 비위장의 습을 제거해준다고 하여 현대의학적으로는 칼로리가 낮고 식물성 단백질이 많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인 이소플라빈 성분이 있어서 갱년기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는 더 좋고 심지어 맛도 좋으니 사람들이 찾는 건 당연지사. 아니 그런데 이 두부 전골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래요? 이 두부 전골 자세히 보세요. 두부를 자세히. 어머, 두부 색깔이 달라요. 보라색 빛깔의 두부가 들어간 오색 두부 전골입니다. 보기 좋아요, 맛도 좋다. 오색을 품은 두부 전골? 사람들 마음을 훔치기엔 아주 충분하다, 충분해. 저 구운 빛깔 좀 보세요. 초록, 주황, 검정, 하얀색, 어? 오색이라고 했는데요? 오색 두부라고 하는데 저 네 가지 색깔밖에 없네요. 그런 게요, 두부가 이제 지금 사장님 만들고 계시거든요. 직접 두부를 만든다? 이런 거 놓치면 맛집 제작진 아니죠. 자, 여긴 것 같은데. 꾹꾹 숨은 사장님, 찾았다. 두부가 오색 두부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사색인 것 같은데. 저희가 흰색, 검은색, 초록색, 주황색, 그 나머지는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혹시 옆에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옆에 계시는 분은 저희 어머님이고요. 제가 지금 물려받아서 2대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하!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정성색! 그 정성색 지금 공개합니다. 저칼로리, 단백질 왕! 백태를 12시간 동안 불려준 뒤 곱게 갈아주세요. 저 뽀얀 빛깔! 벌써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죠? 잘 갈린 백태는 가마솥에서 약 1시간 동안 끓여줍니다. 끓인 콩은 면보에 넣고 꾹 눌러서 콩즙을 받아주세요. 와, 두부 색깔을 내는 것 같은데 이건 뭘로 만든 건가요? 색깔을 내는 천연색소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검은콩즙, 그리고 초록색은 부추즙, 주황색은 당근즙, 그리고 흰색은 원래 콩 색깔인 노란색,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천연즙으로 꽃단장을 시키고 사장님의 정성, 이 정성까지 듬뿍 넣어주면 뜨끈한 오색 두부가 완성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이 두부를 얼큰한 전골 국물에 넣어주니 두부와 육수의 뜨거운 만남. 칭찬해, 아주 칭찬해. 자꾸자꾸 먹고 싶은 그 맛, 완전 꿀맛. 이 두부는 다른 집에서 따를 수가 없어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내 것이라 맛있어요. 어머니, 여기가 두부를 그렇게 잘한다던데 왜 국물만 드세요? 국물이 시원하고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구수하고 담백하고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입에 착착 달라붙는 이 국물, 여기에도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손님들이 국물이 맛있다고 하는데. 아, 비법이요? 여기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비법 있다? 시원하다? 해산물? 구수하고. 구수하다면 된장? 모르겠다. 어디 보자. 여긴 채소밖에 없는데. 사장님, 비법이 어디 있다는 거죠? 잘 찾아보셨어요? 네, 뭐 찾아보니까 채소랑 뭐 그런 것밖에 없던데요. 아, 그게 제일 비법이에요. 담백한 국물은 바로 채소. 국물의 시원함을 책임질 무와 양파 등 갖은 채소를 넣고
약한 불에서 5시간 동안 푹 끓여주면 정성이 듬뿍 들어간 채소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매일 만드는 두부와 5시간 동안 끓인 채소의 콜라보. 두부 전골이라 쓰고 정성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짜잔! 정성 한 입, 정성 두 입. 정성의 맛은 어때요? 오색도 넣고 간지랑 넣고 너무 시원한 고소한 맛 납니다. 그러면 맛 보러 오세요.